I have a cherished painting in my office. 제 사무실에는 제가 무척 소중히 여기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제 친구인 덴마크 화가 요한 벤튼이 그린 것으로 그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초대 스테이크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그림에는 어두컴컴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열린 문 사이로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문 바로 앞만 비출 뿐 방 전체를 밝혀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둠과 빛은 제게 인생을 나타내는 하나의 은유와도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필멸의 존재로서 우리가 사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고 자녀 중 하나가 길을 벗어나기도 하며 병원에서 걱정스러운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고 취업이 어려워 의심이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롭다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약속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앞에 빛을 주셔서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어두움으로 가득 찬 방에서 자라난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편의상 제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제인은 3살이 되었을 때부터 되풀이하여 매를 맞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학대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협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면 다음 날까지 살아있기는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제인을 보호해 주었어야 할 자가 제인을 괴롭히거나 학대를 지속하도록 용인했던 것입니다. 제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느낌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구출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공포라는 현실에 냉담해졌습니다. 주변에 빛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므로 체념한 채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악과 접촉하면서 생긴 무감각한 마음으로 제인은 언제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18살이 되자 제인은 예수 그리스도 호기성도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복음이 주는 기쁨과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으며 제인은 침례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처음으로 빛이 깃들었고 제인은 자기 앞에 놓인 밝은 길을 보았습니다. 제인은 자기를 둘러싼 어둠을 벗어났으며 학대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제인은 어둠과 악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으며 구주의 감미로운 평화와 놀라운 치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그 학대자가 세상을 떠난 뒤 제인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공포스러운 일로 다시금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고 복음 안에서 찾았던 그 놀라운 빛이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어둠이 자신을 돋먹도록 그렇게 허용한다면 자신의 박해자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인은 심리 상담을 받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치유를 위한 최선의 길은 어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까닭은 제인이 이제 알고 있듯이 빛이 또한 존재하며 이 빛이야말로 제인이 머물기로 선택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겪은 어두운 일로 제인은 쉽사리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으며 난폭해지기까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여움과 상처난 마음 또는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어둠을 확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며 대신 제인은 소망이란 끈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제인은 빛을 바라는 선택을 했으며
자신의 삶을 남을 돕는 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제인은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한 채 빛나는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인은 학교 교사가 되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수백 명의 어린이에게 그들이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있으며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약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용기를 잃은 사람들의 지치지 않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 모두를 일으켜 세우고 강화하며 감동케 하고 있습니다. 제인은 우리가 어둠에서 멀리 벗어나고 더 밝은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인은 자신의 삶을 탈바꿈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축복하게 된 것은 신앙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둠의 영향력이 점점 여러분에게 파고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나 근심 또는 의심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면서도 확실한 진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실제합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줍니다. 그 빛에는 가장 깊은 상처의 고통을 완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독과 아픔을 치유하는 몰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에도 밝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은 가장 깊은 슬픔의 골짜기까지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비춰주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약속된 새로운 새벽으로 인도합니다. 이 빛이 바로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어둠 속에 앉아서 누군가가 스위치를 켜주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며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빛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찾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눈으로는 영적인 빛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둠이 비치는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꼭 완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기쁘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완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하늘이 열려 하늘의 축복이 우리 영혼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시작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남보다 무척 뒤처졌다고 느껴지더라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의 빛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활기를 띠게 하며 여러분의 영을 더욱 고귀하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밤이 언제나 새벽에 자리를 내어주듯이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고향하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설명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마음속에 소망을 쏟아내고 그분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과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열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 그분의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빛 안에서 걸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잘못을 범하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 차례 비틀거리리라는 것도 아십니다. 이를 슬퍼하시겠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기를 바라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원래 되기로 계획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길을 밝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제자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동안 그분의 빛 가운데 걷기 위해 마땅히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하며 되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우리는 실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틀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려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려 애쓴다면 복음의 빛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우리를 들어 올려줄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존재하지 못하므로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저는 인류의 구주께서 주신 이 특별한 약속에 의지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몇 년 전에 저는 제 아내 해리엇과 함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성장하고 후기 성도들이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한 곳인 서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프리카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본 가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도시에는 실업자가 넘쳤고 가족들은 일용할 양식과 안전을 찾아 힘겨운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회원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처절한 가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훌륭한 회원들이 서로 도움으로써 그들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대도시 근처에 있는 집회소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심과 어둠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대신 빛을 바라고 있는 기쁨에 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느끼는 그분들의 행복은 사방으로 퍼져나와 저희의 영까지도 고양시켰습니다. 저희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했으며 그들의 꾸밈없는 미소는 우리도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지상에서 그분들보다 더 행복한 분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이 소중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에 둘러싸여 있기는 해도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었고 저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건물에 전기가 나가서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 잠시 제가 회중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성도들의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배당 내 어둠이 계속되자 저는 아내 곁에 앉아서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이 회복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곧이어 감미롭고 좌중을 압도하는 합창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교회 회원들에게는 찬송가 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르는 노래마다 가사를 모두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연이어 노래를 불렀고 제 영혼을 감동케 했습니다. 마침내 전기가 다시 들어와 밝아지자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저희의 두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훌륭한 성도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교회의 건물과 저의 영혼을 빛으로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이었으며
아내와 저는 그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어둠과 접해 있거나 심지어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여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위를 감싸고 있는 어둠이 가혹하고 실망을 안겨주며 두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 닥친 여러 슬픔과 여러분이 겪고 계신 쓰라린 외로움과 가시지 않는 두려움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우리의 산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둠이 승리할 수 없음을 간증합니다. 어둠은 그리스도의 빛을 이기고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밝은 빛 앞에서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여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연구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관해 배우고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돕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세상의 구주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 깃들게 될 감미롭고 밝은 새벽의 아침으로 여러분을 서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을 향해 걸을 때 여러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동정심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